오늘의 1분 느바 소식 고고! 케빈 듀란트가 브루클린 구단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몇 주째 아무런 대화가 오가지 않은 상태이며 그는 구단이 카이리 어빙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네요. 이런 혼돈의 카오스 속에서 듀란트의 포틀랜드행 루머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데미안 릴라드와 유서프 너키치가 자신들의 SNS에 듀란트가 포틀랜드 유니폼을 입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릴듀듀오의 파괴력,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옵트아웃을 선언하고 FA 시장에 뛰어들기로 결정한 브래들리 빌. 그는 워싱턴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느꼈고 특히 이번 NBA 플레이오프 때 자신과 친분이 있는 제이슨 테이텀이 보스턴을 이끌고 파이널까지 진출한 것을 보고 무언가를 느낀 것 같다고 합니다. 부빌의 행선지는 과연 어디가 될까요? 그리고 가드 영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워싱턴은 멤피스의 타이어스 존스에 관심 있다고 합니다. 그에게 주전자리까지 맡길 수도 있다고 하네요. 댈러스는 제일런 브런슨에게 88밀리언 달러 규모 정도를 제안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브런슨 영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뉴욕에게 이대로 그를 내어줄지 주목되는군요. 보반 마레아누비치가 이번 트레이드에 대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트레이드가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댈러스 팬들이 자신을 마치 고향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한 대우를 해줬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샌 안토니오는 디존테 머레이를 내주는 대신 1라운드 픽 3장은 받아오길 원합니다. 디트로이트와 인디애나가 마일스 브리지스 영입에 관심 있다고 하는데요. 브리지스는 현재 맥스급 계약을 원하는 상태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